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미입니다. 아,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오셈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6,680원에 10%에. 16,680원이요? 네. 10%요? 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게 3월 달에 샀어요. 아이고, 왜 그때 사셨어요, 이거를? 제가 일을 하다가에 네. 좀쉴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주식 이거 방송을 많이 보거든요. 그때 봤을 때 이것도 물론 제 잘못이지만은 네오셈이 좋다고 한참 뜨고 이게 막 이게 상담이 이게 추천이 또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들어왔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네. 아 저거 한번 사봐 이래갖고 막 금방 먹고 나오겠다 싶어갖고 이래 했는데. 그게 욕심이에요. 제가 금방이라는 욕심. 거, 그죠? 우리가 주식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내면은 솔직히 뭐 10만 원, 20만 원 수익을 위해서 주식 매수하지 않잖아요. 거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매수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네. 매수하고 나서 뭐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치면 그뭐 며칠 안에 1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100만 원이라는 걸 우리가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주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기에 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수익 내고 나와야지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쉽게 돈을 벌려고. 너무 맞아요. 빨리 좀 그래서 이런 자리, 위험한 자리에서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매수하게, 위험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하루 이틀 올라가면 팔아야지 생각했다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손실이 커지면 여기서, 아, 이거 돈 벌려고 했다가 돈을 또 이렇게 생겼으니. 얼마나 또 답답해요. 그죠? 예, 손절이 되게 쉽지 그래서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방송에서 이제 종목들 추천을 하고, 이제 뉴스에서든지 막 이제 찾아보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도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오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네, 한번, 많이 나왔어요. 그죠? 되게 많이 나왔죠. 예. 네. 근데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이제, 아, 이 종목이 좋구나. 매수를 한번 해볼까요? 봤는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이미 많이 네.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예. 매수를 하지 마세요. 절대. 예. 그때 뭐 매수 안 했는데 뭐 올라갔다. 이런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매수, 이런 시기에서 이제 너무 뉴스에 많이 나오고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이럴 때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들보다는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매수하는 건 이건 일종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네오셈은 이제 반도체 쪽이 지금 앞으로 뭐 좋아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주가가 먼저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관리를 이제 그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오셈은 12,000원을 손절가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12,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받는 시에 나와 봐 사실 저는 높게 봐도 1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조금 더 아래쪽으로 저는 15,500원 정도로의 가 적절할 것 같아요. 빠져나오는 가격으로. 그래서 저는 12,000원 손절가, 그 다음에 15,500원 목표가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사가지고 가격 좀 낮추는 거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사는 건 저는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요것만 가지고 한 왜냐면요, 15,500원 선만. 평소에 차트를 혹시 그 차트 좀 보실 줄 아세요? 차트? 차트를 제가 보기는 보는데 이 방송에서 이거 좋다고 추천 나오는 거는 왜냐면 이거를 안 보고 그냥 사는 거. 추천이 나왔어도 최종적으로 내가 매수를 하는 건 본인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추천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사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이제 뭐 앞으로 방송에서 이것도 추천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흐름을 잘 보면 그동안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렇게 해서 고점과 저점에 올라갔었죠. 그죠? 이거 일종의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쵸? 고점과 저점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이건 위험 신호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수를 추가해서 더하면 이건 좋은 걸까요? 예. 네.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추가해서 없이 가세요.